드디어 게릴라 데이트 그녀가 떴습니다. 이시영 씨와의 데이트 기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 멀리 숨어서 이시영 씨를 지켜보는 한 남자. 그가 공개됩니다. 채널 고정! 근데 보고 싶었습니까? 너무 싶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스태프들 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저희도 보고 싶었습니다. 노래동 언니! 아니 언니 어디가 예뻐? 다 예뻐요.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언니를 좋아하는 감정을 큰 소리로 표현해봐요. 이시영 화이팅! 어떤 놀이기구 오늘 타보고 싶어요? 바이킹이요! 아, 바이킹 타고 싶어요? 네. 잘 타요? 네. 자, 이시영 씨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야! 네. 보니까 어때요? 너무 예뻐요! 와, 어디가 예뻐요? 다 예뻐요! 이시영 씨 가장 좋아하는 스포츠는? 복싱! 아, 좋아요. 여기서 복싱 혼자 한번 연습해볼게. 시작! 이시영 씨가 요즘 준비하는 드라마 뭔지 알아요? 몰라요! 떳떳하죠? 언니를 보니까 소감이 어때요? 아 진짜 닮고 싶어요. 반만 이만큼이라도. 그렇군요 그렇군요. 지금 언니가 촬영하고 있는 KBS 드라마는 뭘까요? 아 저 계속 쌓여가지고 TV를 못 봐요. 언니 나 이거 본 적 있어요? 연애가 생겼다. 연애가 생겼다. 맞습니다. 일단 뭐 천준이 오빠 네, 신현준 선배님이랑도 너무 좋은 관계로 잘 지내고 있고 많은 걸 배우고 또 이미지도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 네, 신현준 선배님한테 한마디도 될까요? 아, 한마디 하세요. 네. 오빠 연애가 중에는 매주 생겨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 해주세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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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갑자기 달려드는 한 남성!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도와줘. 신현준 씨입니다. 너무 놀랐어요. 진짜로, 진짜로. 어떻게 된 거예요? 나만 보고 싶어하고. 예. 안 보고 싶어 해서 연락도 안 되고. 예. 왔어. 그럼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은영 아나운서가 예뻐요? 이시영 씨가 예뻐요? 비교할 수가 없죠. 누가 예뻐요? 당연히 이시영 씨. 와 진짜 너무 좋다. 얘기하지 말아요. 진짜 퀴즈. 네. 그러면 어떤 영화입니까? 가문의 부활! 가문의 부활! 땡! 땡입니다, 땡! 아닙니다, 아닙니다! 가문의 순환이요. 가문의 순환! 아! 다시. 재밌죠? 근데요, 오늘 제 게릴라 데이트 맞죠? 맞아요. 진짜 게릴라 데이트 사상 최초로 메인 MC가 현장에 나온 건 처음입니다. 어, 진짜. 왜 그랬어요? 시영 씨 너무 보고 싶어서요. 진짜 대단하군요, 대단하군요. 이 촬영 끝나고 그러면 맛있는 거 사줄 생각 있습니까? 맛있는 거 가야 돼요. 시사회 있어서 가야 돼요. 진짜 못됐죠. 시사회를 가야 됩니다. 어, 무서워? 아, 대단하네. 잘 타시네요. 두 분 놀이기구 진짜 잘 탑니다. 네, 좋아요. 아, 그러면 시영 씨, 요즘 그럼 쉬는 시간에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그런 생각은 아직 없고요. 무표정이에요, 두 분 다. 그냥 사실 쉬는 시간에 운동을 다 많이 하는 편이에요. 바깥으로 불러내려고 그랬었는데 연락이 안 돼요. 네, 괜찮아요? 불러내려고 그랬는데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이거 못 알아요? 네. 와, 대단합니다. 진짜 잘 타시네요. 한 번 거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하이킹을 두 번째 타는 건데요. 타는 내내 인터뷰를 제외한 모든 것을 무표정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미션을 한다고 해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두 분 정말 잘 탑니다. 무표정이죠?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바이킹이 싫어요. 와, 무슨 말을. 말은 못하겠어. 나이 먹고 타니까 되게 지루하네요. 그래? 되게 지루하네요. 나이 먹고 타니까. 정말 두 분을 나는 어떻겠어? 두 분을 정말 대한민국 최고의 바이킹 남녀로 인정합니다. 와! 인정받았다. 미션 성공. 9월 19일부터 KBS 세월아 드라마 포세이돈. 국내 최초의 해양 경찰 드라마라고 하는데요. 씩씩한 여경 역할을 맡았습니다. 평범한 집 가정에 정말 털털하고
약간 그냥 싸움 조금 잘합니다. 시영 씨는 원래 싸움을 좀 잘합니다. 액션 씬이 많아요? 달리는 씬이 많아요? 뭐 어떤 게 많아요? 둘 다 많아요. 모래사장에서 제트스키까지 0.1초 만에 뛰어가요. 근데 너무 잘 뛰어서 카메라보다 빠른 거예요. 무슨 말이야. 우와! 우와! 진짜! 와, 진짜 증인이! 증인이 우리 매니저분이 있는데! 아, 그래. 키스 씬은? 아무래도 있겠죠? 배드 씬은요? 배드 씬은 그... 2회, 1회에 있어요. 어떤 배드 씬이에요? 침대 씬. 침대에서 본인 혼자 자는 거? 그러니까 회마다 나와요.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침대 씬은. 아무래도 그 해양 경찰들은 네. 전부 침대에 누워서. 저 바닥에서 그렇지. 앉아서 침대. 좀 그렇게 비싼 침대는 아닌데 네, 기대 많이 해주세요. 복싱 어느새 트레이드마크가 됐습니다. 들려오는 편견들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들어봅니다. 저는 정말 신인일 뿐이고 너무나 잘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마치 제 실력이 그. 복싱이라는 거 자체를 대표하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비칠까 봐 그게 항상 이제 조심스러운 거죠. 저는 알아요. 제 마음은 그런 게 아닌데. 알아요. 얼마 전 예능에 출연 뛰어난 노래와 춤 솜씨를 선보였죠. 녹음을 해가지고 노래를 불러서 들었는데 제가 부른 건지 몰랐어요. 음정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비 내리는 영동규를 되게 많이 불렀거든요. 밤비 내리는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말. 그래서 그게 또 노래가 안, 기교가 안 되니까 고개를 이렇게 바이브레이션을 넣는데 네, 그게 이렇게 저는 그냥 마음이 맞는 사람 그쪽은 싫어. 평소에 잘 알던 사람이면 좋겠어요. 이야 그래요. 아 이게 나갈 것 같아. 이게 나갈 것 같아. 아니 마무리를 다시 지어요. 마무리. 아니요. 아니야. 다시 물어봐요. 다시. 뭐라고 물어볼까요? 자 다시 나. 저랑 나이 비슷한 그런 친구 같은 사람 만나서 네 회사원. 회사원. 네. 그 형태는 어떨 것 같아요? 소개팅 맞선. 헌팅. 하고 싶어요? 다가가고 싶어요? 헌팅 할게요. 장소는 강남역 이태원? 강남역. 네, 6번 출구. 갤라데이트 촬영 다음 날 레드카펫에서 이시영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만화축제 홍보대사를 맡았다고 하죠. 갤라데이트 와주셔서 너무 고마웠고요. 축하드립니다. 오빠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시영 씨 화이팅! 갤라데이트 고맙습니다.